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소먹이만큼은 반드시 당신 식사 전에 주신답니다. 이제는 우사를 가득 채울 정도로 소가 많아졌다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옛날 그 애틋했던 마음 그대로입니다. 잠시 쉬실 법도 한데 내일 사용할 낫까지 갈아놔야 직성이 풀리신다는 소나기 어르신. 힘드세요? 낫을 다 갈아놓고서야 피곤했던 손과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주머니 속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는데요. 무엇인가 봤더니 뜻밖에도 손목 시계입니다. 시계를 왜 지갑에 넣으신 걸까요? 시계를 손목에 잘라니 보기는 쉽게 보는데 소죽죽어 뭐 불병하면 풀에 난게 여기 걸쳐가지고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 여기가 당기는 거야. 아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시계예요? 이거? 네. 이거 한 거 얼마인데? 한 1년 사오가 사주는 건데 한 1년 정도 넘는 거만. 사위가 선물한 시계. 행여나 조그만 흠이라도 생길까 반일을 할 때도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시계는 어르신에겐 사위이고 딸입니다. 12시가 넘다는가? 12시 넘게? 네. 12시 얼마에? 12분? 10분? 네. 거리 왔다 고쳤다 아주 올 텐데. 지금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요? 어르신의 말씀처럼 큰아들이 방금 수확한 고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요. 소나기 어르신은 어떤 음식을 잘 드실까요? 많이 시장하셨는지 말도 잊으신 채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 평범한 흰쌀밥과 집반찬. 특별한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맛있게도 드십니다. 밥 이렇게 잘 드세요? 할배는 뭐 다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우리 할배는 고기는 뭐. 사람이 그 밥을 제일 좋아해 하지 마 아무래도. 그렇잖아. 식사 도중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머리를 깎아야 안 될 수 있게. 깎아야 돼. 기계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찡가가지고 깎아야 되지. 기왕은 안 됐겠대. 왜요? 에이씨, 안 깎기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오빠 나 충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깎고 빼고 깎고 빼고 해. 갑자기 바빠진 어르신. 어느새 그릇을 싹 비우시고 할아버지 방이에요? 어. 이건 뭐예요? 머리 깎는. 아, 머리 깎으시려고? 이발소를 가는 대신 전기 이발기를 꺼내시는 소나기 어르신. 요즘 지어봐. 내 가지가 막. 스스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콘센트 찾는 데만 한참입니다. 네. 어제. 네. 겨우 구멍에 찾아 넣고서 작동을 시켜보는데요. 자주 사용하셨던 모양인지 능숙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발기로 면도를 하세요? 이발기라서 억세지 않으시려나?
그걸로 면도하세요?